자, 이제 을목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배묘년에 임술월이 들어와서 가장 이동운이 강한 달이에요. 을목분들께는. 왜 그럴까? 이것은 대수와 임수가 지금 휘몰아치듯이 들어와 있죠. 이 을목 입장에서 세 가지 이슈가 있어요. 그것이 무엇이냐면 병화라고 하는 상관이 임술월에서 입고가 우선되고, 천간에 물론 이 수기운들이 반갑지 않은 그런 상황도 되겠지만, 무토라고 하는 정제가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인데, 이게 이제 임묘가 돼요. 그러니까 제기능을 못한다는 얘기예요. 또, 스스로의 운에 해당하는 이 주변 사람들과 포함된 자신의 을목 비견도 역시 임묘가 되죠. 을목 임묘가 큰 이슈는 되지 않겠지만,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무토 정제 임묘로 인해서 대기능을 하기가 어렵다. 바로 이 부분이 두드러지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. 술토라는 환경을 깔아줬는데, 무토가 을목을 키워주기 위한 것처럼 술토 속의 무토가 그렇게 보일 거예요. 무토 정제가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. 유혹을 하는데 불구하고, 유혹을 함에도 불구하고, 이 재성의 작용력 자체가 거의 뭐, 거의 전무후무, 거의 무력하다. 그렇게 된다면 재성이란 건 활동성이거든요. 이 활동성 자체도 활발할까? 장담 못한다는 거죠. 가을을 만났단 말이에요. 이게 늦가을이에요. 가을을 만나서 을목이 이제 이 술토라고 하는 껍질을 사실 얻었어요. 가을 껍질을 얻은 거죠. 이 뜻은 어떤 자산이나 돈, 활동, 금전이 되겠네요. 자산, 금전, 어떤 경제적인 기회, 제안, 이런 것들이 들어와도 문제는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. 왜냐? 이 술토로 인해서 술, 해, 자, 이 자수가 바로 편인이에요. 편인을 작동시키게 되고, 편인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작동, 즉 문제 소지가 생긴다는 거죠. 이 편인은 문서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. 문서, 즉 계약 또는 이 인성 자체가 어떤 돈으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현금과도 연결돼 있어. 현금 운영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. 아니면 실제로 내 통장에 돈이 꽂혀요. 돈이 들어오지만 골병드는 일이 생길 수 있다. 그것은 여기 맨 위에 제가 먼저 적어드렸던 병화 상관이 입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똑바르게 포장된 아스팔트 흔탄한 길이 아니라 자갈밭 환경이라는 거. 이런 상황에서 이 정제 유혹을 과연 을목분들이 얼마나 휘몰아치지 않고 자신의 입지를 센터를 잘 중심을 잡고 갈수 있느냐, 이게 이제 숙제가 될것 같습니다. 을목분들이 가장 이번 임술월에 좀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. 직장을 옮기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, 아니면 누군가의 제안을 받았는데 이게 겉과 다른 어떤 속사정이 있더라. 남들에게 말을 하기 좀 어려운 그런 좀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더라. 돈 문제가 생겼다더라. 경찰서에 가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더라. 이런 상황이 이 자수의 작동으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.